오늘 저는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과 사역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전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그런 성령께서 도와주고 함께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도우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고 막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소아시아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서 이제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더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다르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에 있는 복음 가운데 뒷받침해 주질 않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있는 복음을 막는 것을 보면은 그거는 사탄의 일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안 될 리가 있어. 그걸 막는 건 무조건 사탄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무대포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전하길 원하시는지 깊이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복음을 전해가는데 성령이 막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면 도왔지 어떻게 막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병자에 고치고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원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봤자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과가 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왜 그런가 하고서 우리는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저에게 교회를 하게 하신 개척하게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 불교적 배경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가정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녁마다 지금도 기억이 나고 보이는 것은 그 어둠침침한 길을 항상 다니면서 주님 그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옆에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어린 때 중학생 때 그 다음에 고등학생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갔다가 걸어가려고 하면 그때는 좀 약간 길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돌아오면서 문 앞에다 십자가를 19에 있는 그 숫자대로 십자가를 그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눈물을 뿌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 5남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또 막내 이야기니까 더 듣질 않습니다. 아주 듬직한 형제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있는 모습이 더 보기 좋았겠느냐 이겁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작아요. 제일 작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어린 그 아들이 얘기를 하고 또 형제가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도 듣지 않고 어머님도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가정교회부터 개척했는데 승승장구합니다. 가정교회에서 금방 삼각교회로 기도 1년인가 하고 난 다음에 삼각교회로 갔습니다. 네, 75평에 있는 곳 가운데 가니까 형제들도 갑자기 놀랍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데 와서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곳 가운데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가정교회를 차려놓으니까 가정교회는 무슨 주당 점치는 것도 아니고 마루에다가 강대상 큰 거 갖다 놓고 이상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상가에 딱 하니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빌딩으로 갔습니다. 그러는데 사람들도 하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불신자로서 복음을 듣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 분들이 교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또 큰 교회, 저 멀리 있는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함께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로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저희 형제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을 갖다가 많이 또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그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는 사람은 있는데 교회가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예, 교회 재정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재정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미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교회를 갔다가 결국 못하게 되고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사람들을 갖다가 같이 목회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정작 믿지 않은 자를 구원한 것은 뭐냐면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을 갖다가 구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들을 향한 복음 전함은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몇 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것 가운데 저는 경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자꾸 서울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야 된다. 이제는 그게 교회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방배동에 15평짜리 거의 반지하다시피 하는 그런 건물 가운데 있는 현을 얻어가지고 그 살림살이 교회 살림살이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정리를 합니다. 그때 40일 금식을 해가지고 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짐을 다 나르고 몸이 퉁퉁 붓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연장을 잡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테리어를 하다가 손을 갖다가 싹 다가가지고 이 손도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큰 교회에 있다가 와보니까 15평짜리 완전 초라합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부흥사로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부흥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원들을 가게 하셨고 교회들을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교회는 그렇게 크게 부흥되지 않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물질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더욱더 달려가야 되는데 그걸 막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거기에서 목회를 더 열심히 하고 잘했으면 시대형성 교회가 탄생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를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로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부흥사가 돼가지고 그 경험을 얻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그런데도 교회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곳까지 오기까지 그러한 레퍼토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부흥될지 알지만 그러나 부흥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들을 열게 되시는 거예요. 경험을 주시고 더 좋고 크고 훌륭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길 가운데 때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이 축소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있는 마음을 낮추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때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고민했을 때에 그때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가운데 우리가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환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환상이 어딨어 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참으로 뭐냐면 신앙에 있는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그들의 삶 가운데 신비가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는 신비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믿는 거 그게 신비 아닙니까? 천국을 믿는데 그것이 신비인데 천국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상이 주어지는 것은요 받고 그리고 받다 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은사가 주어지면요 방언하는 거 쉽잖아요. 방언 받기 전에는 그 방언하는 거 보면 너무나 신비하잖아요. 근데 방언 받고 나면 길거리 가다가도 내나 눌룰랄라 따따따따 뭐 하면서 말이 간다리야 뭐 희한한 말들을 다 합니다. 남들 알아듣지 못하는데 때때로는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때때로는 통변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있는 그 영적인 깊이에 들어갔을 때는 신비한 현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신비한 현상들 아버지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소서 나에게 주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신비를 하는 바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환상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낭패한 일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깊이 기도하고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무엇을 할든 간에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는 그 지방의 첫 성입니다. 예. 그래서 그곳 가운데 제자들이 갔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찾은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내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래서 여자들에게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도아디라 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디아라는 여인에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들을 그 바울의 일행들을 영접하게 하고 그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그 길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엽니다. 환경을 엽니다. 여러분 내가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볼 때에 그때 뭐냐면 굉장히 신앙이 독출난 사람은 알고 보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저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모세가요 80세 때에 어땠습니까? 그가 40세 때에 일 벌리고 미디안으로 쫓아나갑니다. 미디안에 가가지고 양치었습니다. 양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철야 예배를 엄청나게 360을 철야 예배를 했습니까? 7시간 돌파 100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40일 금식을 갔다가 몇 번씩이나 했습니까? 그가 미디안 강에서 한 게 뭐냐면 양치는 일이었다. 양치는 일. 그런 것입니다. 양치는 일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다윗이라는 사람 애초서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난 다음부터 그가 능력과 권능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그가 99세가 돼가지고 100세 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아들이 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게 믿음의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냐고요. 그거는요 다른 여타에 있는 신앙인보다도 신앙이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차저차 하든지 간에 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영적이지 못해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만 주시고 날 쓰시기만 하시면 그때부터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게 그런 거예요. 나는 영적이지 못해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적인 모습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되기까지 여러분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왜 비로소 뭐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네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지 이제 알겠다 그랬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가 믿음이 좋았죠. 근데 그가 진정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믿음이 이제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란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에 있는 인간적인 모습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칠 때에 이 모세도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 다 가지고 우리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 바라보고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아니야. 나는 세상적이야. 세속적이야. 나는 그냥 내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난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 부으셔가지고 그들이 영적인 것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낙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 때든 간에 우리는 기도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들이 안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먼저였냐면 기도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에는 알고 보면 그런 삶은 아니었어요. 율법 가운데서 있는 그런 규칙적인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장소를 찾는 것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원할 때, 직장을 얻을 때,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기도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차고 넘치면 풍성함이 와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느라 영혼이 잘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기도가 넘쳐야 내 마음 가운데 고민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넘쳐야 내 생각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넘쳐야 교회 가운데 갈등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넘쳐야 인간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영적인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넘쳐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머물고 천국에 있는 그런 영이 머물면 내 안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다면 누디아를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도님들도 많고 예, 그래도 좋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어릴 때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예, 섬기는 자들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생겨나고 급기야는 그래도 자립하게 되고 성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성전을 지어가지고 아직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하고 더불어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곳 가운데 거의 더 이상 정체하고 그게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주시더니 있는 그 가운데 그때 뭐냐면은 우리는 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그 목사님이 그래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것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전에 배고팠잖아요. 옛날에 힘들었잖아요. 현재 어렵잖아요. 예전에 영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알려주고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해 주신 게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영성이 깊은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조금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서 내가 남들에게 의시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식이 있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나는 우둔한데 하나님이 열어서 날 쓰시고자 하나님 목적대로 그렇게 열어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천국을 내 스스로가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니까 얻을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천국을 누린다는 것, 우리가 그 영적 법칙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날마다 겸손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등 따시고 배부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등 따시고 배부른데 그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가운데 머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더 등도 더 따뜻하고 더 배도 부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있는 그런 꿈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것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얼마나 소중, 얼마나 조그만 것입니까?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비전과 꿈을 던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악망하고 그렇게 달려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주실 것인데, 근데 거기에 등 따시고 배불어서 거기에 눕습니다. 자빠집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대형성은요 비전을 가졌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졌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자립성전을 또 그 외에 기도센터와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오세아니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그 다음에 북극과 남극과 우리 섬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꿈을, 원대한 꿈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열라, 채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환난 날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 때 그 환난을 갖다가 내게 덮쳐오는 그 환난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꿈과 비전이 너무나도 작으면 환난과 비전 가운데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질 것을 자꾸 꿈을 꾸고 꿈을 꾸고 또 꿈을 꾸고 세계 5대왕 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여기서 넘어질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누울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자빠질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머물 수 없다.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꿈이 커야 돼. 어떤 환경 가운데서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5대왕 때 복음을 전하니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세타가 많이 생겨도 거기에서 마냥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 있는 복음이 전해져서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센터장들이 생기고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머물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도 생겨납니다. 5대왕 때 다 생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우리 시대형성은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등 따시고 배불어야 돼. 우리가 목적과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크게 넓게 놀랍게 역사해주는 그것 가운데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등 따시고 배부름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달려가셔야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시면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힘차게 가야 됩니다.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이루어주옵소서. 그것이 하늘의 위치가 될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고 그게 하늘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을 맡겼는데 큰 일을 했구나. 내가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들고 큰 거울을 이 땅 가운데 맡겨주겠다. 천국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거기에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 있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머물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크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물지 마십시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그 일행들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여자가 도리어 뭐냐면 나팔수가 돼가지고 바울과 이 형제들 있는 복음자라는 거 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언뜻 보면은 막 그 굉장한 그리스도인 같잖아요. 굉장한 신앙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려 점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도를 알아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전합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일이 또 있죠. 그게 어떤 거예요? 거라사인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이러한 조금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말합니다. 이에 소리를 내리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라사인에 귀신이 있는데요. 아주 그냥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무덤 사이에 있어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오시니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소리를 내리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떠가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뭐라고 했냐면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전하는 것 같은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에게 매우 사납어요. 그리고 2천만이나 되는 돼지떼를 물에 몰살시킬 만큼 잔인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 자체는 이미 심판받은 귀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안 거에 불과하지 그들은 더 이상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못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라사인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만 못한 것입니다. 아니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점치는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있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은 아는 것의 귀결점은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철학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장 귀결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철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 거예요. 신앙. 믿음의 믿음. 내 안에 가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들과 같이 그냥 아는 것.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는 것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또 알아야 될 주목해야 될 몇 가지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마귀의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에게는 위협함이 있다는 거예요. 협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천마리나 되는 돼지를 그렇게 물에다 몰살시키는 잔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여인은요.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질 가운데 그는 넘어지는 그 자기의 영적인 것을 물질 가운데 쓰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품성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품성이 있냐면 남을 위협하는 그런 품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품성 가운데 무엇인가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뭐하고 그러면 협박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예,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난폭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냐면 그것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든지 아니면 내게 어떻게 해서 형성됐든지 그러한 품성들이 내 안에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품성이 바로 무엇이냐면 귀신의 품성인 거예요. 그 귀신의 품성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고 그가 아직 그 품성이 성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품성들이 나오는데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하니까 그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줄 알고
그 있는 품성 가운데 하나님께 더 깊이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남편들이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식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우리 주변은요 그런 것들을 매우 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의 품성인 거예요. 그 마귀의 품성을 우리가 씻고 씻고 또 씻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되면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품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도 괜찮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때문에 나도 괜찮아. 그 내 잘못이야. 그게 부모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 잘못도 있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내 잘못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렇게 그런 품성 가운데 계속 달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품성으로 인해서 마귀가 거기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다음에 환경에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비즈니스에 굉장히 무리를 갖다 줍니다. 그 품성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코라산에 있는 그 무덤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갔습니까? 그렇게 난폭하게 그 무덤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몰아내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거라산에 있는 사람, 이 귀신들이 어떻게 되냐면 돼지띠에 들어가요. 돼지띠에 들어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갖다 몰살시켜가지고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회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데 굉장히 온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잔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부닥칩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했는데 완력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서 있으면은 그냥 툭툭 털면 말 걸 갖다가 앙심을 품습니다. 마음을 갖다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볼 때마다 그냥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한데 미움하는 것은 살이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움이 가득한데 살인하는 것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살인이 또 살인이 미움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그에게 무엇인가 내가 뭐 딱 높은 위치에 가면 잔인하게 굽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굴 때 아주 죽기까지 짓밟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자꾸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식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나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면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순하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마귀를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난폭합니다. 마귀는 잔인합니다. 마귀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겸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께서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가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슨 자동 코너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길 바라요. 우리가 열심히 하길 바라요. 우리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매사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하늘의 능력 받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내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귀신의 습성이 있어요. 귀신의 습성이 뭐냐면은 점치는 귀신들인 여자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가 뭐냐면 사람이 주인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이 점치는 갖다가 돈을 갖다가 점쳐가지고 이 여인을 돈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에게 있어서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그에게는 하나님이었던 자기를 보호하는 게 사람이었던 사람 바라보는 신앙이었던. 여러분 내게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그 사람이 의지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게 그런 거예요. 믿음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거 괜찮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 안에서 믿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그다음에 서로 간에 돕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내 마음의 의지점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신앙이 벗어나기까지 계속해서 연단하고 또 연단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게 실망을 주는 거 주님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실 겁니다. 왜냐? 인생은 그 있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 그 있는 생명이 어디 있냐? 그 기식이 어디 있느냐? 코에 있지 않느냐?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그러면 네가 범사에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지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 너희에는 의지, 믿음 그 자체만큼은 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이해하고 돕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너희에 있는 믿음, 그 의지는 믿음을 동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영의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속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인 그러한 일을 갖다가 돈 버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떤 게 점치는 여인이었던 거, 점쟁이였던 거예요.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 사역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직 물질을 못 넘어갔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점치는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성도님들에 있는 그런 물질을 갖다가 계속해서 갈취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아주 그러한 물질을 내가 너가 병 고쳤으니까 그러니까 집 팔아 가지고 와라. 너가 또 귀신 나갔으니까는 그러니까 땅 팔아 가지고 와라.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귀신 들린 여자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사역자들은 영적 사역자라고 하면서 그 영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했을 때 그때 그것을 거저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굉장히 뭐냐면 구두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주님께서 거저줬으니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 했으니까 당신은 병 고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주의 정도를 선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악입니다. 그러나 더 큰 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물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속에 아직도 만몬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가서 바쳐라. 그리고 넌 자유하고 죄 짓지 말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다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은혜 받은 자는 은혜의 받은 은혜를 갖다가 끼친 자에게 공개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악이 있는데 그 하지 않는 건 더 큰 악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물질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주여지 않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야.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아는 자의 천국에 주여 내 나라는 못나 가시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사와 교사 노릇을 하고 다 해가지고 지도자 노릇을 해가지고 얼마나 죽을 똥 싸고 고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교였는데 왜 나를 못나 가시나이까 이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물욕이 있습니까? 내가 물질 바라보고 기도합니까? 내가 물질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물질 어느 큰 교회에 가서 내가 비즈니스하러 갔습니까? 예수 그들 바라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점치는 여인과 아무런 틀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는 악령으로 돈을 버는 거고 나는 성령으로 돈을 번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갖고서 돈 버는 일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가 많이 나타나도 이것이 모두 다 아버지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된 것이지 나를 털고 나 보면은 인생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죄투성이고 연약하고 또 빈털털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탱해주고 그것을 유지해주고 그것을 갖다가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굉장한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굉장한 고난이 바로 어떤 고백을 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요 결국 그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더 갔어야 돼요. 오직 내 안에 누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의 율법을 바라보고 엘리야의 권능 가운데 엘리야에 있는 모든 신비의 하늘의 불을 맛봤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율법과 그 신비는 다 사라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남습니까? 예수가 남습니다. 예수가. 그 빛이 완전 예수는 빛이십니다. 그 빛이 예수만 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있던 모든 것 다 그게 누구에게 바라면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 있어요.
교회사역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예, 사역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 그거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잔인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남들에게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마귀의 습성이요 마귀를 닮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넘어가십시오. 예, 어제는 성도님들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하늘에 요청을 했습니다. 물질의 복을 달라고. 물질의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예, 물질을 드렸어요. 물질을 갖다가 해가지고 제가 물질을 예, 있는 거 갖다가 제가 힘껏 드렸어요. 다른 곳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드립니다. 하나님 물건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물건을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질이 팍 들어가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막 역사들이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 맨입 신앙생활 여러분 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움켜지고 내가 어려움으로 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는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생명을 아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만 주신 게 아니라 생명까지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주여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셨던 거예요. 주님도 내 목숨 드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교하고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물질 힘들고 내 물질 나가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한 발짝 뛰십시오. 믿음으로 뛰어가지고 하늘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저 했더니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 그러고 나니까 또 이분 저분에 가서 또 15만 원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더해져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종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물질 때문에 발발발발 떨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교회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셨으니까 아버지께 책임지시고 아버지께서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질 가운데 발발발발 떨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신 것 가운데 분명히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건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장사하지 말고 또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성내고 그 다음에 폭발하고 예,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다 마귀의 습성인 거예요. 예, 그거 여러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게도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안 된다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또 그리고 또 뭐냐면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게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길이 아름답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복음 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가 나를 보내시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에 일단 베드로는 유대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눠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보내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돼. 기도를 먼저 생각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 내 삶 가운데 어떤 비즈니스가 있든 무엇을 새로 시작했든 어느 곳에 갔든 뭐하든 간에 기도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합해졌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귀신의 역사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이 틈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론일 뿐입니다. 100% 이론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귀신은 틈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다. 귀신이 타면 죄가 있어야 틈탄다고 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죄가 없어도 그냥 들어와요. 그냥 공격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봤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창 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전쟁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쏘는 거예요. 이유는 귀신이 내가 죄를 한자도 내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군사이기 때문에 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귀신은 그래요. 내가 죄를 지면 귀신이 들어오죠. 그래도 뭐냐면 귀신은 내가 죄 짓지 않아도 뭐냐면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다 죄 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귀신이 있어? 내가 무슨 죄?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투성이잖아요. 마음의 죄, 행동의 죄, 모든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도 그걸 갖다가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었다면 나 자기가 죄인인 것 같아.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귀신 덮이 쓰이고 공격받고 막 이래요.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그래요. 내가 교제하는 사람 그래도 잘 교제해야 돼요. 내가 보는 거 잘 봐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내 환경 가운데 조금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내게 많아요. 내 안에 있는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한 잔인함, 그리고 난폭함, 이거 다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하루에 30장 이상씩 계속 말씀을 읽고 쓰고 말씀을 읽고 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덮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려내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모든 것에 아까운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재정 돌파되면 부자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있는 그런 기도센터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왔다가 가지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음식 먹은 걸 한번 돌이켜보세요. 먹은 사람도 있고 안 먹은 사람도 있지만 뭐 그렇게 대단하게 먹었습니까? 여러분 이 옷을 입은 걸 보십시오. 여러분 시향찬하게 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집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것 이상 그렇게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있는 내 통장에 넣어봤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해가지고 하늘 천국 가운데 갔을 때 주님의 일하라고 재정 돌파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대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께서 그러한 자들을 쓰실 것이고 그러한 자를 세계 5단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최고이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의 성도들을 최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5단에 주에 설 그날을 믿습니다.